저는 문구나 만들기 재료를 사러 다이소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며칠 전에 산 문구와 만들기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디즈니 멀티 케이스, 아기상어 접기 놀이, 생일 LED 가랜드,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 아이클레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구매했어요. 디즈니 멀티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크기는 가로 21, 세로 29, 높이 3cm이고, A4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내부에는 6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 달라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퍼를 열고 내부를 살펴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메모지, 필기 도구들을 넣어볼게요. 생일 LED 가랜드는 Happy Birthday 영어 단어가 투명한 색의 빨강, 노랑, 하늘, 보라색 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길이는 1.5m입니다. AA 건전지 2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요. 제가 전구를 넣어서 불을 켜볼게요. 가랜드를 펼쳐서 전체적인 색을 보여드릴게요. 건전지함 오른쪽에 On, Off 버튼으로 전구불을 켜고 끌수 있어요. 불을 켜니까 알록달록 투명한 전구가 더 예쁘네요. 핑크퐁 아기상어 접기 놀이에는 6가지 디자인의 색종이가 각 4매씩 총 24장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1,000원이고요. 아기상어, 엄마상어, 오빠상어, 할머니상어, 할아버지상어, 밀리엄과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얼굴 그림이 있어서 따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클레이 제품은 5,000원이고요. 동생이랑 같이 만들기를 하려고 샀어요. 뒷면에는 상품 구성과 색상 혼합 방법이 적혀 있어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색 클레이와 금속 액세서리 세트가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설명서를 살펴볼게요. 첫 페이지에는 클레이 도구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과 색깔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튤립 만들기, 예쁜 나비 만들기, 달콤한 머핀, 귀여운 양, 개구리, 멋진 고래, 펭귄 만들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금속 액세서리는 스프링, 똑딱이 핀두 개, 물쇠고리가 들어있어요. 이 크림색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은 2,000원이고요. 22개의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할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 보관함은 스틸 소재로 만들었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집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담아볼게요. 집에 마스킹 테이프가 많이 있다면 이렇게 통에 담아서 보관해 보세요. 스카이 블루 보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